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검찰에 소환됐습니다. 3년 전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에 점수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 관련해서인데요. 한 위원장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면서 남은 임기를 지키겠다고 했습니다. 송진석 기자입니다. 검찰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. 지난달 16일 한 위원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한 달 만입니다. 3년 전 TV조선 재승인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에 대해 한 위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. 또 검찰의 사퇴 압박용 수사라며 7월까지인 임기도 지키겠다고 못 박았습니다. 변함이 없습니다. 지금 그 저의 결백이 아니고 그 방통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업무를 그 치우침이 없이 투명하게 정실히 수행해 왔다는 것을.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 교수와 방통위 간부 두 명은 심사위원들에게 TV조선의 재승인 점수를 낮추도록 종용한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. 검찰은 한 위원장이 이 사실을 보고받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묵인했고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임명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. 검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한 위원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.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.